꾸물이한 날씨에 뜨끈한 거 한 그릇 잡숴 주시면 참으로 기가 똥찬데요. 외관부터 정다운 옛 분위기 상당했던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훈아, 여가 그가.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로컬 맛집은 앞산자락길 바로 코앞에 위치한 초가집입니다. 황토색 벽에서 느껴지는 마승의 향토적 매력에 들어가 볼 수밖에 없겠고요. 가게 내부 느낌 또한 사장님 대신 그진 주모 외쳐야만 할 것 같습니다. 메뉴판 보시겠습니다. 등산객들이 환장할 만한 메뉴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겠고요. 수제비 제대로 광고하시기에 고소한 들깨 수제비, 시원한 칼제비 시켜봤습니다. 당연히 이런 분위기엔 전하나 곱살이 아니겠습니까? 해물파전 바로 같이 호출해봤습니다. 사모님께서 도톰하게 계란물 듬뿍 적셔가 스피디하게 내주셨고요. 과채중 오징어부터 미니미 새우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다양한 친구들 꽤나 많이 들어가 있어 상당히 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전으로 입 구석구석 기름칠하고 있으니 뜨끈한 들깨 수제비 바로 올라왔습니다. 수제비가 하도 쫀득해서 그릇바닥에 지대로 붙어 있겠고요. 입천장 까지기 싫어가 휘휘 저재기니 고소한 들깨 향기가 코를 강렬하게 강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칼국수와 수제비의 콜라보레이션 칼제비 입장했습니다. 면도 묶어! 수제비도 묶어! 다 묶고 싶을 때에는 요게 바로 강력한 해결책 되겠고요. 결정장애 치유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수 한번 제대로 뽑으셔서 한 숟갈 드시면 바로 아재감탄 나오겠고요. 귀여운 해산물 친구들도 빼꼼히 얼굴 보이겠습니다. 겉절이 스타일의 김치 한 조각 사분하게 얹어서 한입 잡수시면 고소함과 매콤함이 아주 환상적으로 찰떡이겠습니다. 김치를 하도 잘 먹으니 사모님께서 보시다가 먼저 친절히 리필 해주셨습니다. 배터지게 뜨끈한 국물까지 싹 다 비우셨다면 소화도 시킬 겸 비톤치듯 맡으면서 숲길 산책 추천드리겠고요. 쌀쌀해져가는 날씨에 쫀득한 수제비가 생각날 때면 방문하기에 딱인 여기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바이바이.